유석춘 연세대 교수 연구실로 한 시민이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매국노 유석춘 여기 있네. 새하얀 한복과 모자를 쓴 시민단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류 교수를 체포하러 왔다는데요. 너를 내가 일부러 간첩으로 신고를. 당황한 류 교수는 백 대표를 밀쳐냅니다. 나가주세요, 좀. 오, 간첩이 사람 밀어. 10여 분간 항의를 계속한 백 대표는 밖으로 쫓겨나자 국정원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본을 찬양 미화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그런 식의 교육을 시켜왔고 만일 북한 쪽에 대해서 이런 옹호를 했다면 바로 나올 거죠. 구조의 내용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예, 도망가면 어떡해요? 일본으로 밀항해서. 백 대표의 신고 전화에 국정원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